두 선수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랭킹 116위까지 순위를 다시 끌어올린 장수영 선수고요. 최고 랭킹은 104위였던 현재 154위 헝가리의 레카루카 야니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오른손을 주손으로 양손 백핸드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데뷔는 3년 더 빨랐던 레카루카 야니가 통산 533승을 거두고 있는데 장수영 선수 경험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수영 선수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뭐 ITF 시리즈지만 올 시즌에 두 번의 우승이 있고요. WTA 125 시리즈에서 단식 우승 경험이 있는 장수영 선수입니다. 네. 레카루카 야니의 서브 게임으로 1세트 막이 올랐습니다. 화면 상단에 장수정 선수입니다. 백핸드 다운드라인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올 시즌 클레이 코트 시즌에 들어서서는 최근 2연패를 당했던 야니 선수고요. 네, 포핸드 크로스코트샷 아주 깊숙하게 잘 찔러넣었습니다. 야니 선수가 후트웍의 크로스코트 쪽에 후트웍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다운드라인 깊숙하게 빠르게 찔러주는 다운드라인 수비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아, 넘어왔습니다. 드랍샷 포인트. 벗어났어요. 네, 첫 번째 리턴 게임 브레이크에는 실패했지만 야니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가는 장수영 선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슬라이스 배틀이 펼쳐졌는데요. 베이스라인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다운드라인 공격을 잘했던 장수정인데요. 네, 뭐 장수정 선수의 다운드라인이 깊숙하게 잘 들어가긴 했지만 다운드라인 치는 과정에서 크로스코트, 오픈코트가 살짝 열렸어요. 네. 장수정 선수의 두 번째 서브 게임이 이어집니다. 서브 포인트 출발이 좋습니다. 좋아요. 로우 발리 이후에 연속 스매시 포인트를 가져가는 장수정입니다. 좋아요. 샷 포인트까지 장수정. 이번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포핸드 위너. 뭐 기습적으로 야니 선수가 다운드라인 공격을 시도했고요. 절묘한 로발리. 이 점도 잘 적응해야 될 장수정 선수겠고요.
기회가 왔습니다. 좋아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장수정. 넘기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크백에 성공하는 장수정 선수입니다. 네트로 다가와서 마무리 짓는 야한입니다. 밝았어요. 네, 다운드라인 좋았습니다. 네, 기습적으로 다운드라인 뭐 밀어줬고요. 다운드라인 샷이었습니다. 오, 장승 선수가 미끄러졌어요. 부상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아, 발리가 절묘하게 들어오면서 더욱 어려워졌던 장수정 선수였습니다. 장수정의 서브 게임. 아, 좋은 서브입니다. 에이스, 첫 번째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아, 드랍샷 쫓아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좋아요. 걸렸습니다. 패싱 잡았어요. 성공. 그랜드 스매시로 마무리 짓습니다. 40-30.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게임 장수정 1세트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아, 네트에 맞고 들어갔어요. 다시 네트에 걸렸습니다. 듀스를 만든 장수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야니 선수의 다운드라인 공격을 장수정 선수가 정확하게 마크를 체크를 했고요. 네. 브레이크 포인트 장수정.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번엔 슬라이스 배틀도 이겨냈습니다. 게임 브레이크.
네트에서 마무리 짓는 야안입니다. 패싱샷 성공. 결국 세트포인트를 채워넣는 야안이 1세트 게임 스코어 6-4로 가져갑니다. 드랍샷 이번엔 넘기지 못한 야안입니다. 5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본선 장수영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좌우로 크게 크게 잘 흔들어 놨던 야안인데요. 네. 40-30. 오, 실수가 나왔습니다. 백핸드 발리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롱랠리 게임이었는데요. 러브 길었습니다. 드랍샷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장수정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슬라이딩을 잘 해주면서 잘 받아냈네요. 네, 아주 부드러운 슬라이딩이었습니다. 벗어났어요. 스매시 실책이 나왔습니다. 33%의 장수정, 56%의 야안이. 네트에 걸립니다. 좋아요. 게임 브레이크에 성공합니다. 브레이크백에 성공하는 장수정입니다. 좋아요. 포인트 위너가 터졌습니다. 장수정. 됐어요. 지금도 좋습니다. 서브 포인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게임 장수정. 지난해부터 공격적인 성향을 더 띄기 시작했던 장수정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나올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아, 나갔네요. 크로스코트 샷 좋았습니다. 장수정. 장수정이 분명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베이스라인을 벗어납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잘 받아봤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장수정의 서브 게임. 좋아요. 서브 에이스 장수정. 기회가 좋습니다. 왔습니다. 포핸드 위너.
백핸드 위너 야니. 좋아요. 스매시로 마무리 짓습니다. 어드밴티지 장수정. 받아내네요. 아, 정말 크로스코트 장수정 선수 정교하게 쳐줬는데요. 네. 슬라이딩하면서 슬라이스 디펜스. 오, 괜찮나요, 야니? 미끄러 넘어졌습니다. 네. 아, 네트에 걸립니다. 또 들어갔어요. 또 한 번의 에이스입니다. 연속 에이스. 강력한 서브로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내는 장수정 선수입니다. 아, 장수정 선수 대단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두 번의 서브 에이스로 본인의 서브 게임 가져갑니다. 네. 하이발리로 마무리. 도망갑니다. 최선력이 대단했던 사실이었고요. 결국 서브게임을 지켜가는 야니입니다. 벗어났네요. 2세트 들어 가장 긴 랠리였는데 이 포핸드 언포스 에러가 나왔습니다. 백핸드 관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트에 걸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포인트를 잘 만회한 장수정. 벗어났네요. 조금 나갔어요. 장수정이 막아냈습니다. 엄청난 디펜스 장수정입니다. 아, 두 번의 드롭샷 굉장히 딥한 로브를 잘 막아냈고요. 마지막에 스매싱으로 완벽하게 이거거든요. 아, 엄청난 샷이었습니다. 이 수비를 잘해줬어요. 그리고 네. 다시 드롭샷 미끄러진 상황에서도 다시 잡아주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엔 강력한 스매싱으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환호하죠.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티올.
들어갔나요? 아, 좀 마크를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 들어갔네요. 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포핸드 위너! 매치 포인트를 지워버립니다. 두 번째 매치 포인트. 아, 어쩔 수가 없는 포인트네요. 플레이코트 우승을 만들어냈던 헝가리의 레카 루카 야니가 장수정을 꺾고 예선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